안녕하세요. 국민주권당 추진위원 배서영입니다. 국민주권당이 얼마 전에 창당 추진 선언을 했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우리 창당 추진위원들이 모여서 국민주권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당이 과연 뭐 하는 데고 또 누가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이제 좀 확실하게 파악하는 데서는 이 국민주권당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이것을 좀 들으시면 더 한결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권력의 주인이다라는 그 기본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가 국민주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의 이제 이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이 국민주권당의 이제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 민주주의입니다. 홍익인간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는 이제 그것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문 그대로라면 이제 널리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합니다. 삼국유사에 담긴. 사실 이 홍익인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어떤 특정 기득권이 이익을 독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널리, 골고루,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1919년에 그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지 강점을 당한 이제 우리 선열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중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 중국 상하이에서, 상해에서 이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 28일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제 홍익인간을 건국의 강령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사실 국민주권당은 그때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좀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홍익인간의 사상이 이제 그렇게 쭉 사실 계승돼 왔어요. 1948년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될 때도 홍익인간의 사상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그 교육법에는 아예 홍익인간을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건국 사상이 홍익인간이라는 거는 그 철학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통 떠오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너 자신을 알라. 당시에는 좀그 진보성이 있다는 뭐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개인의 인식, 개인의 인지. 개인주의 철학이 굉장히 발달돼요. 또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서 좀더 올라가면은 데카르트, 16세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이제 개인의 인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 한국의 철학 사상을 보면은, 철학사를 보면은 이 공동체 사상으로 출발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이것을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차이라고도 하는데 사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지향성이 내용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당은 궁극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공동체, 이런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예를 들면은 최저임금은 올라야 되죠. 근데 뭐 중소상공인들은 또 힘들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좀 철학 얘기 나오고 사상 얘기 나오니까 좀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이 국민주권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삼고 있는 이 당명에 나와 있다시피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이제 굉장히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에 나와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건 다 아시죠? 정확히 말하면 정치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의 주인이 지금 대부분 기득권, 기성 정치권들이 권력의 주인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점유를 해왔습니다. 독점을 해왔죠. 근데 뭐 그들이 잘했으면 또 모를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성 일반을 다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중에는 개혁적인 소신 있는 정치인도 있고 아닌 분도 있죠. 아닌 세력도 있습니다. 당장의 국힘당 같은 경우는 그냥 기성 정치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역사적으로 없어져야 될
약화되거나 아주 최소한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당은 국민주권을 철저히 실현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자신의 이제 이념으로 삼고자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자기 이념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럼 이 국민주권당의 성격은 무엇이냐?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정당이다. 자, 이게 애국적인 게 뭘까요? 사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장소가 매주마다 촛불집회하는 시청대로 그 숭례문 앞쪽에 근처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독립기를 항상 입고 나오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정의부연 사제단, 천주교 정의부연 사제단의 그 미사에도 시민들이 단직기를 입고 와요. 자주독립기라고 하죠. 이 자주독립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지금 지향하는 애국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적이고 또 민주적인 두 가지의 성격을 담고 있는 대중정당이다. 대중정당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정당사가 대부분 사실은 엘리트 정당이었죠. 그러니까 엘리트, 그러니까 지도층에서 주로 이제 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는 정당 등 약간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삼김 시대 이런 말, 이제 50대쯤 되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김시성을 가진 그런 유명한 명망가 정치인들에게 뭔가 기대는 혹은 뭐 지역주의를 기반한 뭐 지역주의 정당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당의 주인이 된다. 사실 이 대중정당은 모든 지금 현 정당들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대중정당이라고 보기는 힘든 게 사실 많죠. 뭐 그런 전문가, 변호사, 의사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 이제 교수, 변호사, 의사, 행정관료를 뭐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대중정당, 자영업을 직업을 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와 자기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 된다 이런 상상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대중정당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기 생업을 하고 생활 속에서 이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지향을 가진 분들이 정당의 주인이 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강하게 지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당원이 직접 운영하는 정당. 사실 최근에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대의원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부터 개선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의원 한 명이 그 당원보다 가지는 표의 가중치가 비중이 더 크죠. 1인 1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그각 정당들이 자기 내부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국민주권당은 당원이 직접 운영하는 정당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인 지식인, 종교인, 기업인 등 국민 대중에 기반하고 애국과 진보의 결합, 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대중적인 정치 역량으로서 이 성격, 국민주권당의 성격은 결국에는 그 주권당을, 국민주권당을 누가 구성하고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이라는 거는 구성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애국적 지식인, 종교인, 기업인들로 구성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애국과 어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성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